여러분 지갑이 얼마 있어요? 만 원? 만 원 좀 심하다. 90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90조의 세금을 깎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벌들, 대기업, 부자들의 주머니에 90조를 빼올 것을 안 빼고 그냥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년간 30대 재벌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350조입니다. 규제 풀어주고 중소기업을 M&A하게 해주고 온갖 세제 혜택을 주어서 지금 부자들은 세금을 90조를 깎아주고 재벌과 대기업 회사에 35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30대 가장이 5살 난 아이와 부인이 문 앞에서 지하철에 뛰어들었습니다. 71세 어머니와 47세의 딸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자살률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 죽음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죽음의 공화국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가 오르고, 전세 오르고, 등록금 오르고, 빚더미에 쌓여있는 이 서민들, 요즘 가정주부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 이렇게 서민의 삶을 도탄에만 띄워놓고 또 선거 때가 오니까 또 표를 달라고요? 또 정권을 달라고요?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강원도민 바보 아닙니까? 이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